제가 또 이미지를 메이킹 하려고 세상 투수 세상 뭐지? 여주 쪽으로 왔고요. 여기는 캠핑장은 아니고 폐교인 것 같아. 폐교 예전에 블루지니님 2차 정모했던 장소거든요. 여기가 뭐 1박당 10,000원이었나? 지금은 오늘은 좀 이쪽에 쭉 다 텐트들이 있어요. 장박 텐트인 것 같고 자리가 그래서 지금 몇 개 없어. 오늘은 여기서 캠핑할 거고 캠핑 제국인가? 뭐 그분 인터뷰 촬영 있어갖고 간단하게 지금 인터뷰 촬영 후딱 하고 이제 세팅하려고. 오늘 유난히 좀 제 차가 깨끗하죠? 제가 또 이미지를 메이킹 하려고 나 깨끗이 치웠어요. 무별나게 좀 차가 깨끗해 보여. 매트도 잘 보이게 하려고 막 지저분한 거 카펫도 걷어내고. 근데 인터뷰는 되게 몰라 더 푼수같이 했어. 세상 푼수 세상 모지리처럼 했어요. 또 몰라 이제. 아무튼 오자마자 인터뷰하느라 정신없어서 그거 얼른 하고 뭐 오늘은 차박할 거라 뭐 따로 세팅 같은 거는 필요 없어서 그냥 차만 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예요. 날씨가 되게 따뜻했어. 그나마 보시면 지금 제 주변으로 이렇게 쭉 가생이로 텐트들이 많아요. 다 장박 텐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진 않은데 저기 저쪽이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박물관 좀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고 이쪽 자리는 주차장이라 이쪽에선 캠핑이 안 되고 딱 자리가 지금 이렇게밖에 없어. 오늘 블루진님도 인터뷰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인터뷰하고 여기서 차박하시고 저는 저쪽에 있고 이렇게 대충 촬영 끝났으니까 다시 여기 전기장판 깔아놓으려고요. 어차피 깔아야 되니까 털었던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금 우레탄 창도 안 쳐놨거든요. 따뜻해. 여기 보면
박물관이거든요. 관람이 가능해요. 네, 오늘 동계 휴관이네. 1, 2월에는 안 하나 봐요. 화장실 한번 가볼게. 여기 강아지. 안녕. 햇빛 쐬고 있네. 이따 고기 먹으러 와. 동계 휴관이면 요 주차 자리도 여기도 캠핑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화장실 가는 길. 교육실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이 따뜻해요. 이게 난로 같은 건가 봐. 물도 따뜻한 물 나와요. 아직 해가 있는데 그늘은 쌀쌀하긴 해. 차에서 좀 쉬다가 오늘은 여기 불 펴도 되니까 불멍 해보려고요.
PC방에서 그 산 장작이 여기 딱 맞아, 사이즈가. 아, 간만에 불멍하니까 진짜 좋다. 유튜브 시작하고 촬영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불멍을 못했거든요. 옛날에 캠핑 다닐 때는 무조건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요. 이 진짜 이 불멍 이게 엄청 따뜻했던 거를. 이거 이제 겨울엔 이거 키우는데 얘 비할 바가 너무 따뜻해. 바람도 안 불고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래도 해 넘어가면 되게 썰렁해지잖아요. 너무 따뜻해 지금. 무릎이 막 불타고요. 버섯이랑 집에서 김치도 싸왔어. 술은 또 소주 17도. 냉면에는 후추가 더 맛있지. 아뜨거뜨거. 오늘은 그냥 명이나물에다가 먹어요. 맛있는데 이거 있어도 삼겹살도 바짝 구워 먹는 거 좋아해서. 나 얼굴 완전 불타오르네. 불이 명이나물이에요. 이거 이리 와, 고기 줄게. 저 어디 있어? 기다려. 고기 먹으러 왔어. 이리 와. 뜨거운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왔는데 제가 이따 고기 굴 거니까 오라 그랬더니 진짜 고기가 다 구워지고 익으니까 왔어. 추워? 어, 뜨거. 야, 제일 큰 거 줄게. 하나 더 줄까? 해꼬들 먹네. 이제 다 먹고 이따 와. 이따가 기다리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고기 마저 좀 이제 구워주고 기다려. 강아지가 고기 큰 거 두 개 줬는데 기다리고 있어. 구워야겠어, 빨리. 기다려. 양송이 버섯.
여기다가 밥을 섞어 먹을 거거든요. 옆에 강아지가 둘이 같이 먹었어요. 이게 그래서 다 먹었어. 600g 보이시죠? 저랑 같이 계속 먹었어. 남길 뻔한 600g인데 쟤랑 둘이 먹어서 다 먹었죠. 약간 모자라. 그래서 볶음밥 해 먹어요. 돼지 기름에 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부모하니까 너무 좋아. 마지막에 탄수화물 넣어줘야지, 아, 먹었다 싶지. 라면을 먹던, 뭐, 볶음밥 먹던, 마무리는 한국 사람 마지막 무조건 탄수화물. 김치맛을 넣었더니 조금 신 거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삼겹살 이거 매콤 양념해서 양념 삼겹살 먹어볼까 했거든? 근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새 거잖아. 얘가 달달하면 이상할 것 같아. 맛을 보고 얘를 좀 넣어볼까봐. 얘를 좀 넣어볼게. 빨간 면. 매콤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달긴 다는데 달면서도 살짝 매콤해. 제가 이거 꼬치, 닭꼬치 하려고 샀는데 사실 여기 돼지 기름 들어있어서 맛있어. 맛은 있을 텐데 좀 허해가. 넣어주면 딱 간이 될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쟤 안 가요. 고기가 없는데 안 가. 어떡해. 오늘 제 수친구는 저 강아지야. 눈을 감고 잠도 자, 이제. 밥은 못 줘, 이거. 너 밥 먹지도 않잖아. 저 고기만 먹거든요. 파로가 작아서 이렇게 장자 이거 하나씩만 넣어주면 이렇게 좀 당분간 유지돼요. 장자도 많이 안 먹고 쟤도 거의 없어. 너무 좋은데 제가 이거 캠핑 가는 곰님 보고 따라 산 건데 너무 잘 샀는데요. 술이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 맛있다, 볶음밥. 돼지 기름에 김치랑 버섯이랑 빨간 양념 살짝 넣어갖고 김가루까지 넣어서 진짜 맛있어. 왜 웃냐고요? 저만 겁나 보고 있거든요. 아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 쟤랑 저랑 둘이 같이 먹었거든요. 밥을 줄 순 없어. 없어 고기가. 여기서 잘래나 봐. 눈 감았어. 주말이라서 장박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갖고 여기가 꽉 찼어요. 다들 캠핑하고 계세요. 이봐 자꾸 내 손 건드려요. 만져달라. 안 만지면 이봐 코로 막 밀어. 어떡해라. 배불러? 따뜻하지? 여기 따뜻하지? 아니 언제까지 만지라는 거야. 야, 나 바빠. 홍합탕 해야 돼. 홍합탕에 따뜻한 국물에 소주 마실 거야. 내가 또 이러면 막 이봐 계속 만지라고. 날로 째고 있어? 홍합을
사서 집에서 다 씻어서 여기다 붓기만 했어요. 뜨끈한 국물에다가 남은 거 소주 먹고 그리고 자려고요. 마늘이랑 고추. 간이랑 후추간 살짝 해줬어요. 오, 아, 엄청 시원하다. 여기 캠장님이 딸기 주셨어요. 딸기 4개. 딸기랑 홍합탕이랑 먹어야지. 아우 시원해. 아, 뜨끈한 국물 먹으니까 너무 좋아. 아, 제 목에서 약간 개구리 소리 같은 거 났어. 뭔지 아시죠? 약간 먹기 전에 여기서 꼬르르 배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약간 목에서 나는 느낌? 알이 크진 않은데 손질돼서 1차 손질돼서 온 거라 씻기 편했어요. 요즘 딸기 너무 비싸잖아. 귀한 딸기 주셨어. 달다. 거 다 왔고 불만 한참 하다 들어왔어요. 와, 불이 뜨거워서 얼굴이 진짜 달궈졌네. 빨갛네. 근데 불 딱 이제 들어오려고 불씨 꺼지는 순간 엄청나게 추워져요. 차 안에도 지금 0도예요. 영하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지금 0도라서 무선 히터 얼른 틀고 얘가 전기를 조금 덜 먹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틀면 전기가 이렇게 주는 게 보여요. 이게 와트가 200와트. 되게 소비 전력 되게 적잖아요. 200와트뿐이 안 돼도 어찌됐든 이런 전열기구로 틀면 전기가 진짜 팍팍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무시동은 진짜 전기 덜 먹는 거예요. 조금씩 온도 온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지금 우선은 얘 잠깐 틀라고 얘도 틀어놓고 있고 일찍 자야겠어. 지금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까 낮잠도 1시간 넘게 잤거든요. 근데도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약간 지금 바이오 내 신체의 그 리듬이 피곤할 그런 주인 것 같아. 만사 피곤해요. 이번 주는 사실은 이번 주 캠핑 쉬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저번 주에도 캠핑 가서 술 되게 많이 먹었고 그 저번 주에도 캠핑을 갔고 근데다가 이제 회사에 일이 많아서 엄청 바빴고 점심시간에도 계속 못 쉬고 계속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이 누적됐는데 오늘은 인터뷰 촬영 있어갖고 좀 무리하게 오긴 했어요. 원래는 쉬어가는 주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날씨 좋을 때 매주 나갔었는데 이렇게 추울 때는 매주 막 평일에 일하니까 주말마다 캠핑 가기가 조금 체력이 딸려. 대신에 여기는 퇴실 시간이 없어서 내일 완전 그냥 늦잠 잘 거예요. 저 나와서 자면 집에서보다 더 잘 자거든요. 깨우는 사람도 없고 나가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실 집에서는 이제 식구들 아침에 일어나 엄마도 일찍 일어나시고 말니까 왔다 갔다 하면 잠 깨거든요. 우리 강아지도 막 저랑 같이 자는데 강아지도 막 저 깨우고 그러니까 깊이 늦잠은 못 자요. 주말에 만약 자도 뒹굴거린 수는 있어도 늦잠은 못 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차방 나오면 이렇게 막 다 암막 커튼 쳐놓고 막 자니까 깜짝 놀래 일어나면 그렇게까지 늦잠을 오히려 나와서 늦잠을 푹 자게 되더라고요. 저는 캠핑장보다 캠핑장 그 퇴실 압박이 있어갖고 계속 꿈꾸면서 자요. 막 일어났는데 막 퇴실 시간 지나 있는 꿈 꾸고 그게 뭐라고 꿈꾸면서 자는데 노지 같은 나오면 누가 막 저를 터뜨리고 혼자 오니까 뭐 남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막 저 사람이 뭐 배고프진 않을까 같이 가면 사실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혼자 오니까 내가 배고프지 않는 이상은 뭐 문제될 게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되게 늦잠 자고 되게 오늘 기분 좋아. 내일 또 풀 잘 생각해. 가습기 물 받고 있어. 이게 뭐냐면 전기 온수기거든요. 미니 포트에서 이렇게 물 꽂아놓으면 바로 온수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제 지인분이 주셨어요. 민들레님이라고 정모에서 만났는데 이거 한 번 쓰셨나? 근데 안 쓰신다고 차에 뭐가 안 맞는다고 저 이거 주셨거든요. 저 이거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건데 이거 주셨어요.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양치하다가 이 몽땅 빠질 것 같다 그러고 막 엄청 차갑다 그랬잖아요. 얘로 물 이제 데워서 양치도 하고 씻으면 될 것 같아. 이게 100도까지 끓인 물까지 다 되거든요. 온도 조절도 되고 해서 뭐 커피 마시거나 그것도 되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써보려고요. 오, 양치하기 딱 좋은 온도예요. 45도. 가열로 했더니 엄청 뜨거워. 펄펄 끓어. 찬물이랑 섞어서 닦아야 돼. 아까 버섯을 씻고 두 개를 못 봤나 봐. 이 세면기 안에 있어요. 클렌징 티슈도 지금 얼음장 엄청 차가워요. 아, 따뜻해. 다 씻고 갈아입고 오늘은 일찍 자려고. 뭔가가 되게 피곤하네. 운전도 그렇게 많이는 안 했거든요. 차 많이 안 막혀서 2시간? 2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신경 좀 다른 채널에 나와야 되니까 좀 신경을 썼는지 좀 피곤해요.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도 늦잠 푹 자려고. Good night.
아저씨. 엄청 많이 샀다. 너무 많이 잤어. 지금 엄청 건조해. 목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장비들이 밖에 내놨더니 다 막 성에 끼고 젖어 있어서 대충 닦아서 좀 말리는 중이고, 아침에 원래 카레를 해 먹으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입맛이 지금 너무 없어. 어제 고기랑 삼겹살 막 홍합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었나? 소화도 안 돼. 어제 되게 일찍 잤거든요, 저?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잔 것 같은데, 12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아, 근데 소화도 안 됐어.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제가 맨날 배고프다고 입에 달고 맨날 캠핑 온다 나한테 이런 정도 처음이네. 너무 피곤하고 그래갖고 얘만 지금 아침에 얘만 먹고, 좀 지나면 뭐 배고파지면 아침 먹어야지 이러고 그냥 있는데, 벌써 시간이 11시 반인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뭐 이 상태로 뭐 아침에도 잘 못 먹을 것 같고, 쉬었다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차 막힐 것 같아요. 여기가 여주라서 서울 쪽 가는 길이 또 막히겠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계속 이러고 쉬고 있어. 왔니? 어제 나랑 삼겹살 먹더니 어서 자고 또 없어. 이제 나 아침 생각도 없어. 오늘 아침 안 먹을 거야. 딴 데 가서 얻어먹어.
캠핑 와서 뭐 안 먹고 집에 가기 처음인데 지금 배에서 엄청 꼬르륵꼬르륵 거리거든요. 배는 고픈데 근데 입에서 안 땡겨. 약간 체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속을 좀 비워두려고요. 오늘은 그래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가려고 그랬다가 커피도 안 마셨어요. 일부러 운전도 이제 2시간 넘게 해야 되고 해서 그냥 가요. 빈속에. 그래서 기분이 약간 좀 꿀꿀해요. 속이 비어서. 집에 가서 괜찮아지면 밥 두 배로 먹어야지. 잔인한 월요일이 또 시작이네요.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고 캠핑제국 촬영을 잘 했는지 뭐 걱정이긴 한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남이 저를 해주는 게 좀 처음이라서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게 캠핑하다 갑니다. 간직하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답답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에도 때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추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강의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어디서부터 멀어지나 가늠도 안 가 여기 내가 온 곳 근데 여기 나 혼자뿐이라도 나쁘진 않아